안녕하세요. 내가 바뀌는 시간, 네바시의 제니퍼입니다. 한 달간 지속된 폭우로 인해 중국 남부에서 수십 년 내 최악의 홍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실종되었는데 문제는 7월 19일자 보아 뉴스에 따르면 세계 최대 수력발전댐인 산샤댐의 최후 수위까지 겨우 11m 정도를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댐이 붕괴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잇따를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은 창세기 창조 이야기 중 물에 집중하여 봅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물의 분리에 관한 기록에는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의 영어 동사 separate가 두 번 쓰입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Genesis 1:6-7. Then God said, Let there be an expanse in the midst of the waters, and let it separate the waters from the waters. God made the expanse, and separated the waters which were below the expanse from the waters which were above the expanse. And it was so. 여기 쓰인 separate의 원어는 바달인데 출애굽기 26장 33절에서 하나님이 성막 공사 중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라 하실 때도 쓰였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서 거룩하고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하실 때도 같은 동사가 쓰였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물의 분리 이야기로 돌아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때 분리된 물은 영원히 분리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7장을 보면 궁창 아래의 물은 터지고 위의 물은 쏟아진 사건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Genesis 7:11-12 NASB. In the 600th year of Noah's life, in the second month, on the 17th day of the month, on the same day, all the fountains of the great deep burst open, and the floodgates of the sky were opened. The rain fell upon the earth for 40 days and 40 nights.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달리 죄로 가득해지고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를 위해 물들이 대연합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도 물은 분리된 채로 있지 않았습니다. 욥기 36장 27-28절을 봅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Job 36:27-28. For he draws up the drops of water, they distill rain from the mist, which the clouds pour down. They drip upon man abundantly. 이렇게 순환하고 연합하기도 하는 물이 꼭 심판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한 역할도 합니다. 욥기 38장 25-29절에서 하나님은 무지한 욥에게 물과 관련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25에서 29절입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도단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Job 38:25-29. Who has cleft the channel for the flood, or a way for the thunderbolt, to bring rain on a land without people, on a desert without man in it, to satisfy the waste and desolate land, and to make the seeds of grass to sprout? Has the rain a father, or who has begotten the drops of dew, from whose womb has come the ice, and the frost of heaven, who has given it birth?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궁창 위 물과 아래 물로 분리하셨지만 궁창 위의 물이라고 영원히 거기 머물진 않습니다. 비나 이슬 혹은 서리 등의 형태로 이 땅에 내려옵니다. 황폐한 대지를 적시고 풀이 돋게 하고 소출이 있게 합니다. 사람과 가축과 짐승 온갖 생명 있는 것들이 먹고 마실 것을 얻습니다. 물은 그러다 증발하여 위로 갔다가 구름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이렇듯 선한 뜻으로 물을 분리하신 하나님 덕분에 모든 것이 은택을 누립니다. 죄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마치 여기 언급된 황폐한 토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비나 이슬이나 서리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풍성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공동체에서 분리되게 하는 그 어떤 부정한 죄도 그 믿음이면 모두 씻겨져 사라집니다. 제사장의 도움 없이 그 누구라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 임재를 누리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분리되었다 연합된 물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연합된 채로 말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시편 133편 1에서 3절이 말씀하는 연합의 기쁨과 복도 누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Psalm 133:1-3. Behold, how good and how pleasant it is for brothers to dwell together in unity. It is like the precious oil upon the head, coming down upon the beard, even Aaron's beard, coming down upon the edge of his robes. It is like the dew of Hermon, coming down upon the mountains of Zion. For there the Lord commanded the blessing, life forever. 죄로 인해 분리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연합시키신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는 고백들이 세상에 퍼져감에 따라 우리 삶 가운데 분리되고 분열되고 무너진 모든 것들이 오늘 본 순환과 연합의 물처럼 회복되고 연합되기를 기도합니다. 산셔댐 사태처럼 어려운 일보다는 주의 은택이 더 많기를, 또한 풍성한 연합의 기쁨과 복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저는 내가 바뀌는 시간 네바시의 제니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